리프팅 한다고 먹고 바르고 찌르고 지지고 갸름하고 탱탱한 얼굴 라인 결국 돈이 답이라고? 저도 아 그냥 돈 쓰면 되지 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 효과도 빠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결국 승리는 거북이가 가져간다는 세상의 진리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데이지가 또 이 얼굴 윤곽 마사지, 괄사 마사지 쪽으로는 정말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 왔었고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효과를 봤었다는 간증 댓글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 제가 정말 수많은 괄사와 크림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뿌리치고 딱 이걸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이 괄사는 여러분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달바에서 괄사가 나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제가 이번에 반값마켓으로 더블 크림까지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둘의 꿀조합이 정말 미치고 파치고 돌아방스라는 점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선물이나 본인을 위해서든 이번 겨울 구매하시면 아마 라인이 달라져 있을 거다라고 제가 조금은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은요. 썸네일에도 적혀있지만 아쉽게도 초한정 수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출시된 신제품인데 그걸 반값 이상으로 땡겨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 수제로 만드는 세라믹 최고급 괄사이기 때문에 이 만들 수 있는 수량이 한정적이라고 해요. 최대한 땡겨오기는 했는데요. 저희 평소에 마켓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량이 적다는 점 그래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연말 반값 마켓 만나러 가보실까요? 뿅! 지금까지 마사지, 괄사 영상 댓글들을 보면서 간혹 안타까웠던 점이 있다면 언니,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아프기만 해요. 전 피부에 힘이 없어 보여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연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압 조절이 서툴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괄사를 사용해서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달바의 신상템, 이번 달바의 프리미엄 괄사는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가져오게 된 제품이고요. 요건 제가 뒤에 자세히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에 힘이 없다, 피부 자체가 처져 보인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원인은 대부분 영양 그리고 수분 부족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속건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피부 탄력이 없어지고 처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 단연 올 하반기 써본 크림 중에 유수분 밸런스만큼은 완벽하게 잡아냈다, 이것이 바로 황베리다 하는 제품입니다. 바로 달바의 더블 크림. 출시 당시 10분에 1억 그리고 1시간 동안 2억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달성한 품절대란 크림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제품을 바를 땐 직관적으로 섞어 쓰는 거네? 귀찮겠다 라는 첫인상이었고요. 야 이거 언제 뚜껑 열고 언제 섞어 바르냐, 어차피 섞어서 바르나 섞인 거 바르나 다 그게 그거지 라는 뭐 거의 스크류바 수준으로 꼬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요, 제가 딱 일주일 바르고 크림 앞에서 섞고 대제 제대로 했습니다. 이 더블 크림은 세럼과 크림이 반반 들어있는데요. 세럼은 발림성이 가볍고 수분감에 집중했다면 크림은 영양감과 쫀쫀한 발림성으로 승부했어요. 둘을 블렌딩했을 때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 제 컨디션에 맞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처음 이 제품을 테스트하려고 발라봤을 때 제 피부가 엄청 건조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세럼 2, 크림 1로 섞어서 발랐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서 3일째에 처음으로 피부가 텁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은 밤에 많이 바르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건조하고 겉에 모공 뿅뿅뿅 기름 올라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제품은 반질반질하게 건강한 유수분이 피부 겉에 남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뭐지? 나 이렇게 뷰티풀했나? 평소에는 그냥 세럼 1 그리고 크림 1 비율로 사용해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영양감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세럼 1, 크림 2 비율을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 인텐스 크림은 굳이 아이크림이 없으신 분들도 얇고 예민한 피부 부위에 톡톡 발라주시면 좀 더 영양감 있게 케어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쿠아 세럼은 달바의 독자 개발 성분인 트로페롤, 달바의 블렌딩 오일, 콜라겐 추출물 등 영양감을 풍부하게 함유한 성분 구성이에요. V라벨 비건 인증 탕탕 받은 클린 뷰티 제품이고요. 저자극 테스트까지 싹 완료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써본 크림 중에서는 자극이 가장 적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가볍게 바를 수도 또 영양감 있게 바를 수도 있으니까 사계절 내내 나의 컨디션에 맞춰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 정말 큰 장점이죠? 그럼 이 크림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나요? 물론 그냥 바르실 수도 있지만 이 얼굴 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속과 겉을 같이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피부 자체의 탄력 관리도 해주면서 피부 아래 뭉친 근육과 림프 순환까지 병행해 주어야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림과 함께 사용하는 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 바로 달바의 신제품 괄사죠. 슬림 핏 세라믹 괄사입니다. 짜잔!
어머머 비주얼 좀 봐주세요. 지압존, C존, 트위스트존, 돌기존, V존, V지압존, 커브존까지 하나의 괄사에 거의 모든 기능을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제품은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아닌 천연 백토 중 최고급 품질 국내산 템퍼트 100%로 제작한 핸드메이드 세라믹 괄사입니다. 이런 괄사가 좋은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 세척이 편리하다는 거. 사용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물티슈로 가볍게 쓱쓱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괄사는 보시면 정말 다양한 크기의 지압존과 컬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얼굴 크기에도 맞춰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가끔 괄사들 보면 생긴 건 예쁘고 누구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뭔가 나는 라인이 살짝 들뜨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제품은 자신에게 맞는 라인으로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괄사가 너무 무거우면 손목이 아프고 너무 가벼우면 지압이 안 돼서 애매했던 적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넉넉한 크기와 시원하게 지압되는 무게감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반반 크림을 도포한 후에 저녁에 이 괄사로 마사지하는 게 요즘 저녁 시간 낭인데요. 각각 포인트별로 괄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괄사에는 V존이 있는데요. V존으로 턱라인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슥슥 밀어주시기만 하면 아주 턱이 돌려 깎여. 다음은 커브존인데요. 상당히 넓죠. 얼굴 옆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커브존이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밀어주시면 얼굴 옆면을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위스트 그리고 돌기존인데요. 딱 보자마자 아 시원하겠다 라는 생각 드시죠? 전체적으로 머리와 귀 쪽 마사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두피 마사지와 귀 뒤쪽을 꾹꾹 눌러주시고 빙글빙글 돌려서 관리를 해주세요. 극락 가버리셔도 책임 모집니다잉. 다음은 넓은 C존인데요. 자신의 라인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존입니다. 특히 승모근이나 목뒤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꾹꾹 지압을 하셔도 좋고요. 위아래로 긁어주듯이 관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지압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압 마사지를 해주실 때는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잡아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압존으로 쇄골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데요. 꾹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목이 길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숙여서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근육이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쇄골 부분을 눌러주시면 목라인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이미 얼굴 때깔이 많이 달라진 게 보이시죠? 이 외에도 괄사는 바디 마사지에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C존을 활용해서 팔 마사지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트위스트 존으로 가슴과 부유방 쪽 관리를 해주시면요.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림을 바르고 나서 괄사를 사용해주시면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또 제가 최근에 Y존 마사지법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 괄사로 Y존 마사지 하기가 너무 따봉입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요즘 신경 쓰는 부위가 겨드랑이와 Y존 림프 마사지인데요. 이렇게 지압존으로 꾹꾹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극락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바의 신제품 괄사와 더블 크림 반값 마켓! 연말 선물, 나를 위한 선물로는 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제가 누굽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반값 때려버리는 저 데이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신제품 괄사가 이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 달바 제품이기도 하고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브랜드 입장에서도 원가가 있는데 라는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뭐 제 브랜드 아니고요. 전 우리 구독자분들 1원이라도 더 싸게 주는 것 외에는 관심이 일절 없는 할인오패스 연쇄 할인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괄사와 더블크림 할인 옵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켓은 단일 옵션인데요. 슬림핏 세라믹 괄사 1개 그리고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 앤 크림 1개 세트 정가 15만원을 68,900원에 드립니다. 무려 54% 할인가! 미쳤다. 마켓 일정은 12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2월 9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근데 아마 시작하고 좀 이따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증정 이벤트도 있습니다. 먼저 전 구매 고객 대상으로 에센스 선크림 3ml짜리를 3매 증정하고요. 저희가 초한정 수량이에요. 근데도 랜덤으로 100분 추첨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 괄사와 함께 쓰기 좋은 프레스티지 워터리 오일 정가 42,000원 상당의 본품 1개 증정인데요. 미쳤어. 기절이야. 구매해주신 분들 중에 랜덤 추첨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마켓이 종료된 후에 추첨을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달바 측에서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마스터 괄사, 괄사의 끝판왕.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제품입니다. 이번 반값 마켓에서 더블크림과 함께 꿀조합 한번 경험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개타시길 바랄게요. 마켓은 언제나 그랬듯이 as always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블루밍데이즈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친추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요. 마켓 시작에 맞춰서 구매 링크 팍팍 싸드립니다. 추운 겨울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면서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우리의 피부와 몸은 꾸준함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자기관리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성공 기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